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에 큰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직장인들의 경우 잦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잠깐의 스트레칭으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투자 아닐까요? 직장인들을 위한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지금부터 세 가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지금부터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세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의자에 앉아 주시고요. 첫 번째 동작은 이상근 스트레칭으로 엉덩이 깊숙한 근육인 피리포미스 스트레칭입니다. 준비 자세는 우선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요. 아래쪽으로 그대로 쭉 내려가면 되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올라간 쪽 무릎이 너무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고 발목과 일직선 상에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동작 10초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10초간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 일직선 상이 되도록 유지해 주세요. 이 상태로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10초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네, 엉덩이 깊숙한 근육이 시원해진 거 다들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트레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허리에 있는 QL, 쿼드라터스 롬보이드 스트레칭인데요. 이 동작은 한쪽 손은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을 만세한 상태에서 옆으로 쭉 내려가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저희가 측면을 늘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측면을 힘없이 내려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손끝에도 힘, 팔꿈치도 쫙 펴주시고 옆구리가 길게 쭉 늘어나고 머리도 길어진다 생각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10초간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때 반대쪽 엉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와 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반대 손은 허벅지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머리도 길어지고 손끝도 쭉 길어지고 팔꿈치도 길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이 상태로 10초간 정지.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들리면 안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원상태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장요근이라고 불리는 스와스 스트레칭입니다. 이번에는 살짝 엉덩이를 옮긴 상태에서 의자에 반만 걸터 앉아 주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다리를 뒤로 쭉 뻗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장요근, 즉 스워스를 쭉 늘려 볼게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허리가 너무 꺾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상체는 쭉 일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요근 스트레칭
진행해 볼게요. 이 동작도 10초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체중을 한쪽만, 엉덩이를 한쪽만 걸터 앉아 주시고요. 다리를 쭉 뻗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반대쪽 스쿼트 쭉 늘려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 10초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허리 통증 완화 스트레칭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근무하면서 틈틈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탕비실 갈 때 잠깐 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완화 운동 가지고 오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